미라상, 고니치와. 시험 정말 열심히 힘내서 잘 풀어보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본어 제2외국어 시험지였었죠. 30개의 문항, 제한된 시간에 다 푸실 수 있으셨나요? 아마 내용이 쉬웠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접해보는, 그것도 맨 마지막 시험 시간이었죠. 때문에 당황하고 혹은 시간 계산을 잘 못해서, 배분을 잘 못해서, 다 풀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았다라고도 학생분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어려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제2외국어로 내신 공부하셨던 유형이 그런 형태가 보통 당일치기가 많았었죠. 단기적인 암기로 그때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좀 버텨왔기 때문에 교과서 안에 어휘로만 갖추어진 이 모의고사 시험, 학력평가 시험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수능과 그리고 3학년에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늘 항상 가르쳐오는 제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범위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실은 이 10월에 봤던 학력평가 시험지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어휘로 기본 문법만 물어본 교과서적인 시험지였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점수와는 관련 없이 쉬웠든 어려웠든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험지의 내용은 수능을 위해서라면 언젠가는 다 알고 계셔야 하는 지식이에요. 언젠가는. 그게 실은 이번 겨울방학이길 바라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3학년 올라가서 역시 3월 이후에 개학하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때 다른 과목과 병행해서 일본어까지 챙긴다라는 건큰 부담이 될수 있어요.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이 학력평가, 총평, 해설 강의 보면서 나이 정도의 지식은 좀 깔아놓고 가야겠다라는 각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 들을 예정이고요. 일단 우리는 총평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일단 이번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어휘, 기본 문법에 충실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본서 중에 기본서다. 아, 기본서가 그냥 문제로 나온 거다. 라는 개념으로 이 시험지를 버리지 않고 꼭 간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지 위에 있는 이 모든 언어, 어휘, 문법들, 언젠가 내가 공부가 다 끝났을 때 이거는 정말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지.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라는 확인서로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뉘앙스 구별, 유해적인 용법, 까다로운 문법 지식 같은 것들은요, 실은 여러분들이 3학년에 올라가더라도 없을 겁니다. 실은 일본어도요, 예전에 상대평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도 어려웠었었어.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일본어를 전공한 학생들도 1등급을 받기가 어렵던 시절이었었어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문법 내용들이 정말로 많이 완화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낸 문법 그거보다 요만큼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문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어려운데 3학년까지 어떻게 커버하지? 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레벨 차 거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을 포함해서 서서히 수능 일본어를 준비해 가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2외국어, 즉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학력평가 시험지를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텝 2를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데요. 혹시 여기서 내가, 내신 열심히 안 했는데, 학교 내신 그때그때 벼락치기 하느라고 잘 기억 안 나는데, 라고 한다면 반드시 스텝 1을 듣고 스텝 2로 가셔야지 됩니다. 자, 일단 스텝 2의 내용은요, 되게 자세한 문법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조건 가정용법 추측, 추측도 막세 가지, 조건 가정용법은 네 가지. 여기엔 쓰지 않았지만 사역도 있고 수동도 있고 자타 동사의 상태 표현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문법들이 들어 있는데, 선생님. 아까 문법 별로 완화돼서 어렵지 않게 나온다면서요. 더 문법을 공부할 게 있나요라고 하시겠지만 문법을 물어보는 27번부터 30번 문항에서 직접적으로 까다롭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은 스텝 2에서 공부하게 될이 모든 표현은 시험지 전체 선택지 혹은 독해 문장 안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따라서 독해를 하려면 용법에 대한 뉘앙스 구별 예외적인 용법을 모르더라도, 이 단어에 소우다가 붙었네. 그러면 지금 추측하고 있는 문장이구나. 소우다가 소우나로 바뀌어서 추측하면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구나의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할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스텝 2를 공부하실 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몰라, 몰라, 어려워, 어려워. 그냥 오늘 소우다라는 추측 표현 공부했어. 이 정도의 이해만 하셔도 시험지를 읽는 속도, 그리고 이해력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스텝 2, 부담 없이 속독으로 읽어가듯 여러분들이 빨리 수강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휘보충을 강조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푼 시험지도, 그리고 3학년들이 푼 시험지도, 그리고 실제 수능도 너무나도 기본 어휘들로 짜여져 있는 시험지입니다. 게다가 특히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이 보통 어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든요. 해설 강의를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요. 빈출 어휘가 또 빈출돼서 다시 빈출될 예정입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즉,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고 이 안에서만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어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충은 반드시 기출풀이를 통해서 단어를 정리해 놓으시면 너무나도 넓은 범위에 당황하지 않고 좁은 범위에서 더 확실하고 또렷하게 어휘를 암기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따라서 모든 기출에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에 나와 있는 어휘들만 단어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문법이 어렵지만 실은 점수를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인데요. 의사소통 중에서도 상황별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단순암기로 굉장히 많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암기의 노력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의사소통 파트예요. 따라서 수능 대비, 앞으로의 수능 대비는 문법적인 면에서는 스텝 2가 필수, 그 외에는 모두 어휘 암기다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페이지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시험을 처음 접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구성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번부터 30번까지 총 30개의 문항이 있고요. 보통 1번부터 5번까지가 문자 어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의 단어를 정확하게 잘 외웠는지 스펠링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한자의 발음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 한자 어휘의 박자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다이어를 빠뜨리지 않고 4번, 5번에서 물어보게 돼요. 즉, 기본 어휘, 다이어, 그리고 한자, 그리고 1번에 가타카나 나와 있죠. 카타카나는 내신에서는 아마 장음을 포인트로 시험 문제 많이 낼 텐데, 수능에서는 스펠링입니다. 그저 이 어휘 성실하게 외웠는지를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1번부터 기분 좋게 풀어가는 페이지가 될 겁니다. 파트 네 번째는 27번부터 30번까지 총네 문항이 문법 문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6번부터 26번까지는
의사소통 나왔다가 독해 나왔다가 문화 나왔다가 다시 의사소통 나오면서 문제를 섞어가면서 페이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단 의사소통은 상황별 의사소통, 즉 인사 표현을 포함해서 이런 겁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감사해요. 아니요, 천만에요. 이렇게 반사적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패턴을 상황별 의사소통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단순한 기죠. 그런데 바로 이 문항이 점점 늘고 있고 유형도 너무나도 쉽게 심지어 그림까지 제시하면서 말풍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노력, 조금의 암기 노력만 넣어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증가하고 있다. 아, 암기에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각오를 해주시면 좋아요. 관용 표현은 일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신체 용어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야, 너저 사람도 알아? 너 발이 넓구나. 한국에선 발이 넓다라고 하지만, 일본어에선, 야, 너 진짜 얼굴 넓구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들어놓으면 정말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데요. 이 설명을 한번 듣지 않아서 풀지 못하는 문제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제 강의 스텝 1에서는 이런 관용 표현도 명사와 함께 정리하고 있으므로 외운다라는 부담감 없이 그냥 한번 들어본다, 들어놔 놓으면 계속해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요거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 독해. 보통 독해 형식을 빌어서 문화를 물어보곤 합니다. 아, 그런데 독해 형식이 아닌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템. 즉, 일본의 여러 가지 문화, 물건들, 기념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보통 연중행사, 즉 명절과 맞물려서 나오기 때문에 제 스텝 2, 특히 이것만 봐라 교재 맨 마지막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표로 정리한 그 간단한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요. 보통 정보 읽기 독해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긴 글을 읽고 정답을 고르는 것보다 도표라던가 혹은 다이어리의 스케줄표 같은 것들을 보고 딱그 정보가 O냐, X냐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쉬운 문제가 늘고 있으니 역시 또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27번부터 30번까지인데요. 상품사, 핵심 상품사라고 하면 동사, 그리고 이형용사, 나형용사가 되겠죠. 늘 항상 이 주요 품사, 삼품사의 어미 활용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텝 2에서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문법들이 바로 27번부터 30번에서 물어보고 있으나 난이도는 정말 완화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조사 문항은 반드시 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한 문항이 나오게 돼요. 반드시 조사의 용법도 저의 강의를 보시면서 천천히 정리해 나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험지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왜? 처음 풀어봤으니까. 그런데 실은 이 시험지는 적어도 이건 알아야 돼요라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을 나와 함께 공부하고 저와 함께 공부하고 나서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 이 시험지를 다시 펼쳐봤을 때, 아, 그때 왜 이걸 못 풀었지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험지, 확인용 시험지이어야 해요. 따라서 이런 기본 개념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지치지 않게 여러 가지 단어들 외우면서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모의고사 너무 충격 먹지 마시고요. 너무 지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유형을 파악했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가졌구나라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 보시면서 좀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네요.